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정말 이런 꿈을 꾼다면은 진짜로 로또를 살 만큼 아니 로또를 그냥 꼭 사야 된다 하는 꿈이 있다면은 그만큼 좋은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제일 좋은 꿈인가요? 글쎄, 저 같은 경우 경험을 했을 때, 그때는 일단은,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고, 행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로또를 산다라는 그거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지저분한 꿈, 예를 들어서, 똥꿈을 꾼다든지, 그랬을 때 저는 재수가 있더라고요. 똥꿈을 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맞고 뭐, 그럴 만큼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천운이 준다. 하늘에서 주는 복을 가진 사람들만이 로또는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걸 사고, 똥꿈을 꿨다고 해서 사고, 그런 거, 로또 같은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닌 거고, 꿈은 역시 저는 항상 그래요. 꿈은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또를 살 만큼의 그 꿈은 역시 자기가 그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운이 내려야지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천운이 내려오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또 따로 있긴 있어요. 뭐 똥꿈 꿨다고 해서 다살것 같으면은 또 돼지꿈 꿨다고 다살것 같으면은 어? 우리 같은 사람 돼지꿈 꾸면은 막 갖다 로또를 몇 개를 사게? 그거는 허황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디님 말씀은 그둘 중에 구분을 해서 로또를 사면 어떤 거 사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늘에서 주는 천운이 내린 사람들 어? 그리고 천운이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무당집에 가서 번호를 받아온다 그거 다 허황된 생각이에요. 허황된 생각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게 로또에 당첨이 되는 그 주원인이 될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나도 뭐 내가 이렇게 보면은 똥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재수가 있더라고 보살님들도 그래요 우리 무속인들도 무속인네 집 가갖고 다 해결되면은 괜찮게 근데 어떤 것을 핵심을 잡았을 때 그것을 딱 풀어주는 게 우리 무속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과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진짜 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해서 내가 원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진짜 원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가가지고 내 몸이 어디가 아팠어. 그럼 몸이 아픈 걸다 해서 내가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그거는 100% 성부를 본 거예요. 내가 오늘은, 진짜, 뭐, 신랑이 바람을 폈어. 그런 신랑이 바람을 폈으니까 내가 신랑 바람 핀 거를 이제 막아줬어. 그렇다고 해서 굿했다고 바로 내일 괜찮아지는 건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도 또 허황된 생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마찬가지로 로또도 그래요. 로또라는 것도 뭐 내가 이제 그런 꿈을 꿨을 때 어떤 그 재수 있는 일은 있더라고요. 꼭 로또가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뭐 똥꿈을 꿨다든지 돼지꿈을 꿨을 땐 역시 그건 있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험을 했을 때는 똥꿈을 꾸면은 막 화장실에서 막 똥이 넘쳐오른다든지 그러면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는 거지. 그거를 해가지고 로또가 다 맞을 것 같으면 아 내가 또 내일 가서 당장 로또 사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꿈을 꿨을 때 로또가 되겠는 확률이 맞냐고 본다 하면은 저는 감히 어느 것을 봤을 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